챕터 17을 갑시다. 렁을 이제 가는데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체 교환 장소죠. 원래 이제 여러분이 respiration이라는 단어는 호흡을 한다는 단어죠. 그죠? 호흡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respiration 한다는 거는 O2를 들이쉬고 CO2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HO6가 있으면은 우리가 O2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CO2로 내보내죠. 예. 그리고 이제 여섯 개 물분자죠.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과정에서 글루코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O2를 들이쉬고 CO2를 내뱉는 것을 우리가 respiration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런 현상은 우리가 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cellular respi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도 우리가 O2하고 CO2가 겨우서 디퓨전을 통해가지고 O2는 세포에 들어가고 CO2는 세포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겨우석 다세포로 구성된 모든 세포에 O2하고 CO2, 그러니까 O2를 겨우석 공급하고 CO2를 우리가 내뱉는 그죠?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다세포 생명체에서는 그와 똑같은 과정을 그죠? External respiratio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가 cellular respiration을 하기 위해서는 O2가 디퓨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CO2가 디퓨전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O2하고 CO2가 디퓨전을 이건 디퓨전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포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그래서 디퓨전은 거리에 그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에 사선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세포가 사이즈가 크면은 또 중앙에 O2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기도 뉴트론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의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사이즈는 한 뭐 커봤자 100마이크로리터, 100마이크로미터 삼성 그죠? 그를 제한 그 100마이크로미터 폭이 그 정도밖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세포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환경에 접해있는 부분은 O2하고 CO2를 디퓨전 할 거예요. 근데 다세포가 되면서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은 O2하고 CO2가 디퓨전에 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2하고 CO2를 디퓨전 O2를 공급하고 CO2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respiration하는 과정이 internalize 되는 거죠. 아, 일단 첫 번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O2하고 CO2에 그죠? 우리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면적, 그죠? 이 서피스 에어리어가, 그죠? 그냥 표면적이 최대한 넓게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CO2하고 O2의 공급이 잘 되겠죠. 그래서, large surface area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large surface area, 환경에 우리가 CO2하고 O2의 그 교환 표면이, 그죠? 굉장히 넓다 보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H2O가 증발되는, 그죠? 우리가 탈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수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생명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 external respiration 기계를, 그죠? 우리 몸 안쪽 깊숙하게, 그죠? 집어넣는 internalization, 그죠? 이러한 그 surface area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respiration surface area를 우리 몸 안쪽 깊숙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을 우리가 억제시킬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디하이드레이션을 억제시키면서 우리가 물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렁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 몸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죠.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이 그 디하이드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O2하고 CO2가 교수에 들락달락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죠 우리가 펌프 작용을 그죠 우리가 기체를 그죠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펌프 작용을 하는 우리가 뭐가 되나요 그 뭐 펌프가 있어야 돼 스켈레터 펌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다세포로 되면서 C1하고 O2의 디퓨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디퓨전 서피스가 인터넷에 돼야 되고 첫 번째 서피스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 두 번째 인터넷에 돼야 될 인터넷에 돼야 되는 뇌가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세 번째 우리가 C1하고 O2를 우리가 뇌 계속 우리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스켈터 펌프라는 그죠 이런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망조시키는 게 우리가 직접 가봅시다. 그림 17-2에 우리가 렁이 되겠어요. 렁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슴에는 그죠 우리가 심장을 둘러 심장이 이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한 쌍의 이제 렁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카디악 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는 하나의 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폐를 둘러싸는 하나의 이제 막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플로럴 셀이라고 해요. 플로럴 셀. 플로럴한 말은 우리가 렁이란 뜻이에요. 플로럴 셀이 이제 한 쌍이 있겠죠. 예. 플로럴 여기 이제 여기는 A번은 이제 그 심장은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한 쌍의 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렁에서 공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육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스켈레탈 머슬이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B번이 우리가 렁에서 갖고 있는 스켈레탈 머슬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 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숙지를 해야 될 거예요. 렁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스켈레탈 머슬인데 자 먼저 스켈레탈 머슬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있고 척추가 이렇게 있겠죠. 뒤에 척추가 있고 갈비뼈가 12쌍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 이게 뭐 내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12쌍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 갈비뼈들은 이 앞쪽에, 그죠? 뭐라 그러나, 흉골이라고 하나요? 그죠? 스터넘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등뼈에서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스터넘, 그죠? 흉골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갈비뼈가 쭉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갈비뼈 어디였나? 갈비뼈 안 보이네. 보이네. B번에, 그죠? B번에 이제, 자, 뒤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등뼈가 있고, 그 다음 앞쪽에 이제 등골, 흉골, 가슴에 있는 뼈라는 뜻이에요. 흉골이 있고, 갈비뼈가 흉골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 다 보이죠? 자,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데서는 첫 번째 근육이 뭐냐면은, 이 렁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죠? 머슬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다이에프렘이라고 해요. 다이에프렘. 요거를 횡경막이라고 그러죠? 그죠? 횡경막. 요거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죠? 돼지고기에 보면은 그 갈매기 살이라고 하는 게 이 횡경막이에요. 그죠? 다이에프렘. 자, 요거 이제 이 다이에프렘 움직임에 인해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갈비뼈와 갈비뼈를 연결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갈비살 좋아하잖아요. 그죠? 갈비뼈와 갈비, 여러분이 먹는 갈비살은 결국은 호흡을 위해서, 그죠? 필요한 근육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인터코스탈 머슬이라고 그래요. 인터코스탈 머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갈비뼈의 바깥쪽을, 그죠? 바깥쪽을 연결시키는 엑스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이 있고, 갈비뼈의 안쪽을, 그죠? 안쪽을 연결시키는 인터널 인터코스탈, 그죠? 머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갈비 근육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걸 갈비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갈비근육이 있는데, 애들이 수축이 되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가까워질 거. 이따가 이게 이제 가까워지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호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예.
자, 이 두,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하나, 둘, 그죠? 뭐, 세, 두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이 어디냐면은, 목에 존재하는 근육이에요, 목에. 여러분이 이제, 이 머리뼈하고, 머리뼈하고,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어깨뼈, 그죠? 쇄골이라고 해요, 쇄골. 그죠? 쇄골로 연결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우리가 그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터노클라이도마스토이드라고 해요. 클로이도 요거는 이제 그죠? 머리뼈하고 우리 이제 머리뼈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쇄골 그죠? 이 가슴에 있는 쇄골 혹은 아까 흉골 그죠? 여러분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죠? 머리뼈에서 지금 나오는 그 이제 보이세요? 스터노클라이도마스토이드가 지금 두 개의 선으로 가고 있는 거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근육이 지금 흉골 쪽에 하나 가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보고 있죠? 그럼 또 하나 근육은 어디에? 쇄골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수축이 되면은 흉골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근육이 뭐냐면은 이게 스켈리니스예요. 스켈리니스 저기 S가 하나죠. 스켈리니스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뼈에서 그죠? 우리가 머리뼈에서 어디를 연결시키냐면은 머리뼈하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갈비뼈를 연결시켜요. 그거 다 보입니까? 그 그림에서요? 그죠? 그림에서 보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스켈리니스가 수축이 되면은 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갈비뼈를 아마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제 수축이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이 크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러니까 들숨과 나숨을 하게 될 때 호흡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네 개의 그죠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 이제 수축과 이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죠 저한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인터코스탈 머슬은 운항을 하면은 그죠 그냥 갈비 근육 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갈비근 스터노클로이도마스토이드 뭐 굉장히 뭐 말이 어려운데 내 생각은 우리가 목 빗근, 목에 있는 그죠 빗근이라고 그러니까 빗살무늬처럼 가는 근육을 그러니까 목 빗근이라고 우리가 운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목 빗근 운하을 좀 고친다면은 이거는 갈비 사이 근육 그죠 사이 근육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목 빗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켈리니스는 요 갈비하고 진짜 연결시키기 때문에 목 갈비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어보다는 우리가 순 한국말로 쓰면은 여러분이 그죠. 기능을 알 수 있는 그죠 근육 이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이런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호흡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 B에 근육이 이런 네 종류의 근육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순 한국말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가게 하면 되는 거니까 순 한국말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영어를 배우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 렁에 여기 이제 D번을 보세요. D번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이제 우리가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장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장기는 첫 번째 신장이 있어요. 신장 그죠? 다 가운데 보이죠?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죠? 하나의 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장을 둘러싸는 하나의 이제 공간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페리카디아 캐버티라고 해요. 보이죠? 다 안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한 쌍의 럼을 둘러싸는 공간 그죠? 우리가 그거를 플로럴 캐버티라고 해요. 플로럴 캐버티. 자, 플로럴 캐버티 보니까 여기 캐버티란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플로럴 캐버티를 보니까 자, 멤브레인 두 개가 보이죠? 오른쪽에 잘 보여. 멤브레인 두 개의 플로럴 멤브레인이 둘러싸이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죠? 럼 조직에 하나가 있고 플로럴 멤브레인이 그다음에 갈비뼈에 플로럴 멤브레인 하나가 있죠. 보이고 있죠? 근데 플로럴 멤브레인 결국 뭐냐면은
제가 하나만 그리면은 자, 이와 같이 이제 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요게 이제 요게 렁 조직을 첫 번째 둘러싸고 있는 요거 이제 플로랄 멤브레인 하나 있어요. 플로랄 멤브레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갈비뼈를 둘러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비뼈를 그 갈비뼈에 그죠? 갈비뼈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플로랄 멤브레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멤브레인스 그죠? 갈비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플로랄 멤브레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죠? 여기 보이고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플로랄 색이라고 그러는데 어딨나 플로랄 캐버티 그치 플로랄 캐버티가 있네요. 이 공간을 우리가 플로랄 캐버티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렁이 이제 뭐 이게 확장되고 이제 뭐 수축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뭐예요 우리가 갈비뼈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에 이제 렁이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찰이 돼야 될 거예요. 마찰이 되는데 이제 윤활유 같은 게 들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확장이 될 때도 이렇게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플로랄 캐버티에는 한 25ml 정도의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액체는, 자, 이와 같이 2차원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유리판이 이렇게 있으면, 유리판에, 그죠? 여기에 물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미끄러지죠? 그죠? 잘 미끄러져요. 그죠? 아주 가느다란 이 물층이 하나가 있으면 잘 미끄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떼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떼내려고 그러면, 이걸 떼내려고 왜 힘들죠? 이거는요? 물에? 응지접되는 거죠. 물이 수소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뭉쳐가지고 서로 떨어지는 힘을 우리가 물의 응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가 렁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이제 갈비뼈하고 그 렁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갈비뼈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하고 안쪽으로 나가는 힘이 그죠? 분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이 여기에 차있기 때문에 그죠? 물의 응집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플로랄 캐버티에 있는 액체는 갈비뼈로부터 렁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죠? 그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플로랄 색은 이와 같이 렁의 그 구조를, 그 갈비뼈를 둘러싸가지고 잘 이렇게, 어때요? 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렁까지 가는, 입에서부터 렁까지 들어가는, 그죠? 우리가 그 파트웨이, 경로를 한번 보죠. 2번을 보세요. 2번. 그림 2번. 507 3페이지에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입에서 시작할 거예요. 입. 그죠? 우리가, 네이살 캐버티, 콧구멍에서 시작해서. 자, 콧구멍에서 이제 입으로 가는데, 입에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귀로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이제 파린스라고 해요. 파린스. 파린스가 있고 파린스에서 이제 우리가 라린스로 넘어가요. 우리 여러분 라린스 보이죠? 라린스 여기 다 여러분 첫 번째 보고 있죠. 자 라린스에서 이제 이 라린스는 이런 관인데 라린스 그 다음에 이제 라린스에서 트라케아로 넘어가는데 요 트라케아는 이런 관들이에요. 이렇게 관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뭐예요? 공기가 통과하는 관이에요. 이게 예, 관인데 요거는 되게 커넥티브 티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관이에요. 자, 이게 커넥티브 티슈인데, 이게 이제 마치 커넥티브 티슈가 C자 모양으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C자 모양으로 커넥티브 티슈가 만들어져가지고 생기는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이 트라키아는 가지를 치게 돼요. 가지를 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 친 것들을 브롱카이라고 이야기해요. 브롱카이올은 단수형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라린스부터 시작합시다. 라린스에서 시작을 해서 트라키아로 하나의 관으로 갔어요. 트라키아는 이제 가지를 이제 치게 돼요. 왼쪽 뭐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저 레프트 브롱카이 라이트 브롱카이로 가겠죠. 브롱카이 그죠? 요거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브롱카이올은 단수형이고, 그죠? 브롱카이올은 단수형이고, 단수형이고. 그래서 브롱카이로 이제 가게 되고, 가지를 치는데, 이 가지는, 이제 몇 번까지 치냐면, 11번까지 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가지를 치면서 이 반경은 그죠? 점점 이제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브론카이는 또한 더 작은 가지로, 그죠? 우리가 또 가지를 치는데 이거를 우리가 커서대로 잠수했나? 브론카이 맞죠? 브론카이가 무슨 브론커스가 단수형이네. 죄송합니다. 브론커스가 단수형이에요. 이거는. 단수고,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걸로 가는 게 이제 브론카이올. 그죠? 브론카이올로 더 작은 가지를 치게 되고, 이거는 총 12번의 가지를 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11번에다 12번이면 거의 뭐 23번 정도 가지를 치면서 계속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입에서 씨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치고, 계속 작은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제일 가능한 가지를 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동그란, 자, 이제 동그란이 생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LVOL이라고 해요. LVOL이라는 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자, 입에서 통과하는 공기는 이 루트를 통해서 토라키아, 브론카이, 브론카이올 통해가지고 벗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엘비올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저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막힌 통로처럼 보여요, 여기가. 자, 이 엘비올리는 이제 여러분 당연히 이 엘비올리는 에피텔리알 셀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O2가 아마 이제 혈액이 만약에 저 모세혈관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O2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모세혈관에서 CO2가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와 같이 이 엘비올리는 아마 이거 이제 가지를 이제 이와 같이 뭐 엄청나게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7승계에 그죠? 엘비올리가 렁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주 조그만 풍선들이 여기 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허파꽈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꽈리, 포도 모양으로. 자, 그래서 F번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엘비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죠. 자, 이 엘비올리 주변에 지금 모세혈관들이 그죠? 어때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엘비올리는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표면적을 체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엘비올리에서 CO2하고 O2의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F번을 보니까 자, 이 엘비올리가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엘비올리, 막 포도송이처럼 엘비올리가 존재를 하고 이 엘비올리는 테플러리 튜브, 그죠?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엘비올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공기 통로가 이와 같이 점점 얇아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만나는 장소가 엘비올리고, 이 엘비올리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제가 요 부분만 확대해 가지고 한번 세포를 그려 볼게요. 자, LV올리에 있는 요 세포 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우리 몸 세가 뭐예요? 환경의 바깥쪽을 향해 졌으니까 환경의 바깥쪽을 향해져 있는 세포층을 우리가 약속을 에피텔리알 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에피텔리알 셀이니까 우리가 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렁 에피텔리알 셀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항상 여러분은 이 세포 바깥쪽에는 그죠? 세포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엑스트라 셀이라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그런 그죠? 우리가 단백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존재를 해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자,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CO2하고 O2로 교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만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굉장히 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혈관. 이제 모세,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모세혈관에 존재하고 있는 뭐가 되죠? 엔도 텔리얼 셀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오2가 그죠?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알베올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오2가 그죠? 이 혈액으로 들어갈 때 단 한 층의 두 층의 세포 lung epithelial cell과 그죠? blood vessel에 있는 endothelial cell 두 층의 세포층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CO2 마찬가지로 그죠? 두 층의 세포층을 뚫고 가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스무드모시스라든지 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CO2하고 O2의 디퓨전 디스턴스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베올리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층의 에피테리얼 셀과 한 층의 엔도테리얼 셀. 그리고 여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굉장히 단순한, 굉장히 최소한의, 그죠?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제 그 G번을 보세요, G번. 이, 여기에 이와 같이 에피테리얼 셀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에피테리얼 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CO2하고 O2의 교환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한 95% 알베올리 에피테리얼 셀의 95%는 그죠? 우리가 CO2하고 O2의 교환을 하게 하는 타입 1 알베올라 셀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알베올라 스트럭처 해가지고 G번에 아 이게 보이네요. 그죠? G번에 보니까 타입 1 알베올라 셀 4가스 있죠. 제일 위에 보이죠? 보입니까? 그럼 그 아래쪽에 바로 엔도텔라 셀 한 층을 뚫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을 보니까 갈색에 알베올라 셀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알베올라 에피테리얼 셀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알베올라 셀이 보이는데, 이 알베올라 셀은 타입 2 알베올라 셀이라고 그러는데, 타입 2 알베올라 셀인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 알베올리에 그죠? 알베올리가 잘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물질을 방출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에 서펙턴트라는 물질을 방출해. 그래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베올리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 첫 번째 CO2하고 O2의 가스 교환에 의해서 필요한 타입 1 알베올라 셀, 이거 에피테리얼 셀이죠. 두 번째 이 알베올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을 분출하는 타입 2 알베올라 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H번 보이죠? H번은 지금 이제 두 층의 세포를 뚫고 그저 CO2하고 O2가 교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렁의 구조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자, 2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브론카이올로 가게 되면은, 이 브론카이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피테리얼 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스무드 머슬이 있어가지고, 이 브론카이올의, 그죠, 직경을, 바스가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경을 딜레이션 시킬 수도 있고, 컨스트레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림 12-5를 보세요. 이러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브론카이올이나 브론카이에서 그죠? 여기는 이제 에피테리얼 셀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침입군들 뭐 세균이라든지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외부 물질들을 그죠? 몸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고쳐보자.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기 통로에, 그죠? 공기 통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방향으로 볼게요. 예를 들면은, 에피테라 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은, 뭐 여기 이제, 여기 공기 통로에요, 이게. 통로야. 예. 그,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에피, 요게 이제 그냥 에피테라 셀이에요. 그죠? 에피, 요것도 이제 똑같이 에피테라 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브롱카이올에 있는 에피테라 셀이에요. 브롱카이올에 있는 에피테라 셀. 여기에 뭐 섬모가 이렇게 있어요. 실리아들이 쭉 존재를 해요. 이렇게 실리아들이. 그래서 실리아들은 이제 이쪽에 이제 입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입쪽 방향이에요. 마우스 쪽 방향이에요. 이쪽에. 그러면은 실리아는, 실리아들이 쭉 있어가지고 요 실리아가 물결을 치는데 어느 쪽으로? 교속 이쪽 방향으로 오죠. 마우스 방향으로. 교수에서 이제 이렇게 물결을 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 그죠? 어떤 물질이 여기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그죠? 이 실리아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그죠? 마운드 쪽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만약에 공이, 이게 공기로 차있으면, 다 공기로 돼있으면, 실리아에서 가봤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이 실리아로 차있는 부분은, 액체를, 액체 성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냥 끈적끈적한, 그죠? 점액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점액질을 우리가, 뮤코스라고 그러죠. 뮤코스. 뮤코스라고 하는데, 이 뮤코스는 이제, 이 에피테라셀 사이사이에, 네,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17-5를 보세요. 자, 에피테라셀은 지금 실리아를 갖고 있어. 실리아 갖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뭐예요? 이쪽으로 계속 이제 물질을 쳐가지고 어떤 물질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노란색의 그죠?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 노란색은 지금 뭘 실리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노란색의 세포는 술잔 모양처럼 보여요. 그죠? 술잔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블리셀이라고 해요. 가블리셀. 여러분이 이 가블리셀은 어디서 볼 수가 있나? 여러분이 해리포터 세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브릿 오브 파이어라는, 그죠? 해리포터의 몇 탄이었나? 5탄인가요? 그죠? 몇 탄이에요? 뭐,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영화 제목 보면서 단어도 하나씩 챙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가브릿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술잔이라는 뜻이에요, 술잔. 그죠? 그러니까, 얘 모양이 마치 술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가브릿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릿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죠? 뮤코스를 교속해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뮤코스를 교수에서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세균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갇히게 되겠죠, 뮤코스에. 그죠? 뮤코스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리아가 겨우서 이제 이걸 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갇힌 요게 뮤코스가 전혀 어디로 가죠? 마운드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채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혹은 우리가 꿀꺽 먹어가지고 위장으로, 그죠? 파니스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위로 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 물질들을, 이건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펜시브 시스템이에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외부 방어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외부의 물질을 청소하는 방법을 뮤코슬리어리 에스컬레이트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방법을. 그죠? 뮤코슬리어리 에스컬레이터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외부 물질을 우리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기능이 없어지면은 요건 뭐가 되지? 세균의 온상이 되죠. 그죠? 아까 엘비로 가는 여기 엘비로 가는 이 모든 곳이 그죠? 다 세균의 온상이 될 거예요. 세균이 엄청 살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질환을 우리가 뭐냐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그래요. 시스템 파이브로시스라고 합니다. 시스템은 이번에는 난, 어떤 조그만 그저 포, 그저 뭐 이게 주머니란 뜻이고, 그러니까 주머니, 이거는 조그만 주머니란 뜻이고, 파이브로시스는 이제 우리가 파이버 기억나죠,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섬유질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파이버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이 시스템 파이브로시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에요. 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는 결국은 이것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질환인데
요거는 이제 한 4,000명에 한 명이 이제 걸리는 질환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게 망가지게 되면 아까 그 뭐예요. 우리가 브론카이올의 세균들이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렴이라든지 그런 균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폐렴으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으로 죽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예, 유전자가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가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전, 이제 우리가 이, 유전자의 이름을 그 전에, 그죠? 이 기능을 가지고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라고.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요 단백질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래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 단백질은 트랜스멤브레인 도면을 갖고 있고 어떠한 아이온을 들락달락 컨덕터스는 그죠? 아이온의 관계라는 거니까 아이온을 들락달락하게 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CFTR 프로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요거를 요게 결국은 아마도 뭐 이제 어나이온 트랜스포터, 어나이온 채널 정도, 뭐 트랜스포터, 뭐 채널, 그죠? 뭐 채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특히 이 어나이온 중에서는 클로라이드, 그죠? 그래서 클로라이드 채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CFTR라고 이제 생각을 해 왔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CFTR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게 CFTR이 이제 걸리게 되니까 Cystic Fibrosis가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뉴코스에서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적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에는 이제 이 이제 거블리스는 잊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CFTR 그죠 클로라이드 채널이 그죠 뭐 고장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네. 자 뉴코스 이제 나왔어 뉴코스는 나왔는데 끈적끈적 할 거예요. 그러면은 뮤커스가 너무너무 끈적하면은 실내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에는 뮤커스 플러스 그죠? H2O가 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죠?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뭐 덜 끈적끈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물을 나오게 하는 데서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세포 여기 바깥쪽에 NA하고 Cl-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물도 같이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물도 같이 따라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물도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크레션이니까 Cl- 시크레션이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 그러면 여기 물이 같이 빠져나오거든요. 물이 같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같이 빠져나와서 뮤코스가 좀 덜 끈적거리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Cl-가 시크레션 되는데 요게 이제 아까 CFTR이 관련을 할 거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CFTR이 우리가 요걸 통해서 Cl-가 이제 요거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관련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NA+ 나오고 Cl-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물에 같이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좀 덜 끈적끈적거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내가 작동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침입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돌연변이가 됐어. 그러면 Cl- 못 나오죠. 그죠? 그러면 소트의 양이 적죠. 그럼 물도 덜 나오죠. 그죠? 그럼 뮤코스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CFTR이 돌연변이가 되면은 뮤테이션의 약자죠. 요거는 뭘 솔트 시크리션이 억제가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추측하고 있어요. 이거 아직 명료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고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CFTR이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이 세포 바깥쪽으로 솔트 시크리션이 억제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트 시크리션이 억제가 되면 솔트가 없게 되니까 물도 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 뮤코스가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실리아가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실리아는 뭐예요, 이제? 자, 그러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서 제거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되죠?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죠? 등등이 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브론카이올, 그죠? 우리가 엘비올리 뒤쪽에 이 브론카이올, 그죠? 그쪽이 박테리아가 사는 이 천국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균의 그죠? 감염에 의해서 매우 어린 나이에, 그죠? 난 20대나 30대에 죽게 되는 질환이에요. 자, 이거 치유 방법 존재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와, 이거는 내가 볼 기회가 없겠네, 나중에. 자, 예를 들면은, 췌장이 있는데, 췌장. 그죠? 우리가 팬크레아스가 있어요, 팬크레아스. 팬크레아스에서는, 그죠? 우리가, 팬크레아스는 우리가 두 개의 셀로 이루어졌는데, 엔도크라인 셀과 엑소크라인 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엑소크라인은, 이제 엑소크라인 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소화효소를 만들어가지고, 관을 통해서 결국은 소장으로, 그죠? 우리가 스몰 인테스틴으로,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스몰 인테스틴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팬크레아스 소화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 소화효소를 이렇게 소장으로 가서, 이게 소화를 잘 시키도록 하는 놈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CFTR이 도연변이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소화효소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면은 이것도 뭐예요? 끈적끈적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관이. 그럼 뭐예요? 아까 CFTR이 이제, CL-가 없고, 그럼 물이 안 나가게 되니까 이쪽에, 그죠? 끈적끈적하게, 관이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레스퍼스 트레너하고 똑같이, 그죠? 끈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소화효소가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막혀버려요. 결국은 이게. 가만히 아무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소화효소가 나오는 관이 그죠? 상자로 가는 관이, 갈 수 있는 그 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되죠.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CFTR이 이와 같이 런과, 그죠? 우리가 소화가 돼서 똑같은 현상.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솔트 시크리션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질환이 우리가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한 거는 얘가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그 헤테로사이고시스, 그러니까 교섭에 서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치명적인 질환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이,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에서 이 유전자가 교섭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뭐, 왜 그럴까? 대답하는 사람한테 좀 들어봐. 왜 그럴까? 우리가 말라리아 저항성과 뭐를 연계시켜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죠? 배종원. 배종원. 없어요? 배종원. 없어? 얘는 결석이네, 오늘. 그 다음에. 이창원. 자.왜 CFTR이, 그죠? 우리가 이제 저 돌연변이가 되면은 일찍 죽어. 근데 왜 우리 퍼플레이션에서는 왜 일부분이, 그죠? 저 돌연변이 퍼플레이션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라리아, 아프리카에만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가 뭐지? 천수빌.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들이 말라리아 저항성을 갖고 있죠? 왜 그랬지? 그러니까 시클셀 애니미아. 그죠? 나세포로 만들어줘. 그죠? 그러면 말라리아가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우리가 시클셀 애니미아를 가지고 고통을 받지만은, 그죠? 한쪽은 우리가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클셀 애니미아, 마이오글로빈, 글로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계속 후세대에 연결이 되는 거죠. CFTR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2형 접합일 때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떠한 유행병, 그죠? 우리가 어떠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이 CFTR 돌연변이는 저항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CFTR이, 그죠? 이게 치명적인 질환인데, 그죠?
근데 병화세 써가는 요거는 분명히 그죠? 어떠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포션으로 남아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CFTR, 그러니까 CFTR이 이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요것도 왜 이야기하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 요즘 공부를 잘해.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는 65를 쓰는 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CFTR가 cystic fibrosis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CFTR의 기전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셀의 논문을 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뭐, 이게, 여기서 뭐, 가스로, 뭐, 그런 거 다, 워낙 뻔한 얘기 때문에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그 기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578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그냥 벤틸레이션, 공기를 통포시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환기라고 합시다. 그죠? 환기, 벤틸레이션. 자, 우리가 이제 들이마시는 거. 그죠?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 인스퍼레이션. 그죠? 그죠? 우리가 요거 이는 이제 안쪽으로 스파이럴은 이제 호흡한다는 뜻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호흡한다는 뜻이고. 레스퍼레이트. 그죠? 호흡한다는 뜻이고 이는 안쪽에 되니까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inspiration and expiration. 그죠? 우리가, expiration은, 우리가 숨을 내쉬는 거죠. expiration.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요거를 그림 식사지 칠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옛날 이제 모델, 요즘에 이제 컴퓨터라이징이 돼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요걸 계속 그러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이제 호흡을 재는 기계를 스파이로미터라고 해요. 아까 스파이어는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로미터를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호흡을, 숨을 들이마시면은, 그죠? 요 관을 통해가지고, 그죠? 아래쪽에, 자, 들이마시면은, 어떻게 되나? 그 관이 그 벨이라고 했죠? 벨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가운데는 벨이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오른쪽에 팬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맞습니까? 그죠? 오른쪽에 원통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죠?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그죠? 숨을 다, 가운데 있는 관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반대로 팬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익스프레이션은 반대로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은, 그죠? 자, 이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인스피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엑스플로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 레스피로미터, 그러니까 스파이로미터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이 17-8이에요.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스파이로미터에서,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방해를 안 받을 때, inspiration and expiration. inspiration and expiration.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닷물이 마치 그 밀물과 썬물이 있는 것처럼, 그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nspiration과 expiration, 요 볼륨 있죠? 우리가 이걸 tidal volume이라고 그래요. 그 tidal은 조수 간만의 차이, 그죠? tidal volume이다. 밀물, 썬물에서 나오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이드럴 볼륨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타이드럴 볼륨이 있고 아까 했지만은 요거는 인스피레이션 올라가는 거는 인스피레이션. 자,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익스피레이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익스피레이션. 그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의도적으로 요거는 대개 이제 한 500ml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어요. 성인 남자 70kg에 그죠?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500ml 갖고 있고 뭐 여자 뭐 좀 약간 작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최대로 숨을 들이셔요. 그죠? 들이셔요. 우리가 맥시멈으로 들이쉬는 거야. 이거는 최대로 들이쉬는 우리가 그걸 뭐냐면 inspiratory reserve volume이라고 그래요. inspiratory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는 보통 한 3000ml 정도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숨을 내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스퍼레토리 그죠? 우리가 위성 볼륨이고 그 다음에 또 처음을 숨을 최대한으로 내셨을 때 그죠? 내셨을 때 이 볼륨을 그죠? 똑같이 Expiratory Reserve Volume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죠? Reserve Volume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Tidal Volume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최단으로 내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렁이는 여전히 일정한 볼륨이 남아있어요. 그 이따가 왜 그런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면 이렇게 알베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이게 알베오리가 많이 쭈그러진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기 차있는 공기를 완전히 바깥에 다 못 보내요. 우리가, 하여간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졸브 볼륨 맞지? 여전히 폐에 남아요. 최대한으로 내셔서도 리사이드 볼륨. 리사이드요. 요거 한 1100 정도 되고, 요게 얼마였나? 리사이드 볼륨이 한 1200 정도 되네요. 1200ml 정도.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최대한으로 뒤 마시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쉬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하면은 바이탈 커퍼서티라고 해요. 우리가 요거 최대한으로 드시고 최대한 바이탈 커퍼서티. 그러니까 바이탈 커퍼서티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숨을 그죠?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그죠? 양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탈 커퍼서티 같은 걸 재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그죠? 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타이럴 볼륨 한 500ml 정도 있는데 인스퍼레이션하고 엑스퍼레이션 하면서 나오는 차이 그죠?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리서브 볼륨, 익스퍼레이 리서브 볼륨, 리자들 볼륨, 그 다음에 바이탈 커퍼시티 이 정도만 이 컨셉만 익히고 가자 이거 여기서. 그래서 그림 17-8에 그걸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근육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넘어가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인스퍼레이션 머슬은 첫 번째 횡격막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죠? 횡격막이 뭐였지? 다이애프램이었지? 자 횡격막은 우리가 이완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이거 이제 럭이라고 하면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횡격막이 이와 같이 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완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일자가 되겠죠. 그러면 렁의 볼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횡격막을 통해서 대개 인스퍼레이션에 한 60에서 70% 정도의 호흡이 관장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60에서 70% 정도가. 그러니까 횡격막이 어때요? 수축이 되면 동자 상태에서 일자로 가게 되면은 렁의 볼륨이 커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횡격막의 수축에 의해서 그렇죠? 횡격막의 수축에 의해서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횡격막이 이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제 우리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이게 엘비올리는 원래 자기가 이렇게 부풀어 모은 다음에 다시 원래 되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럭은 엘라스틱 리코일에 그죠? 배웠어요. 엘라스틱 리코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극이 아무것도 안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엘라스틱 리코일, 렁의 엘라스틱 리코일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완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라스틱 리코일 때문에 렁의 엘라스틱 리코일 성질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자극이 없으면은 엑스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환경목까지 봤어요. 자 두 번째는
에스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에 의해서 머슬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머슬이 스켈리니스 네 번째 머슬이 뭐였죠? 스터노 클라이도 마스토이드 자 요것이 요 세 개가 같이 작동을 해서 나머지 인스피레이션이 이렇게 해요 자 요거는 자 그림 17-10을 보세요 자 그 보면은 자 여러분이 지금 펌프를 지금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갈비뼈가 자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처져 있는 거하고 갈비뼈가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볼륨이 커요 위로 올라가게 뭐 볼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처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볼륨이 작아지겠죠 자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볼륨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를 위로 올리게 하는 그죠? 립을 그죠? 뭐죠? 업으로 그죠? 위로 올려야 되고 위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도 촘촘하게 채워져야지만이 예를 들면은 갈비뼈 아래쪽은 하나 있고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볼륨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위 가장 아래쪽도 위로 올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웃워드 그죠? 그러니까 갈비뼈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아웃워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더 향해져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렁의 볼륨이 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갈비뼈를 위로 올리는 것은 무엇이 하냐? 자 아까 제가 있어요 여기에 스터노클라이도마스토이드는 머리뼈하고 뭐하고 우리가 흉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흉골을 위로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스켈리니스는 머리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수축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를 위로 올리게 되지. 그죠? 흉골 위로 올라갔지, 그것에서. 그죠? 위로, 그러니까 갈비뼈 자체가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에스터널 인터코스탈 인터코스탈 머슬이 어떻게 수축이 되게 되면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 아웃워드로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렁의 볼륨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비살은 이와 같이, 그죠?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에요. 자, 첫 번째. 다이에프렘이 수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동해서 일자로 되면서 렁의 볼륨이 커지는 방법. 두 번째, 요 세 개의, 그죠? 근육이, 그죠? 작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켈리스나 스토너 클라이드 메스토리를 통해서 갈비뼈를 위로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에스터나 인터코스탈 머스를 통해가지고 모두 갈비뼈들 다, 그죠? 바깥쪽으로 향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림 17-10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은 이제 그 뭐예요? 그러니까 펌프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점선으로 있는 거기에 있을 때보다 이거 이제 둘러싸여 있는 폭을 보게 되면은 펌프하고 오른쪽에 이제 갈비뼈를 보게 되면은 자 갈비뼈가 점선으로 이제 향해져 있을 때보다 여기보다 그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죠 이게 더 볼륨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면은 자, 이 그 양동이의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향해져 있는 것보다 그죠? 우리가 바깥쪽, 그 다음에 위쪽으로 향해져 있는 것이 더 볼륨이 클 거라고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은 네 개의 근육이 그죠?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아까 500m의 타이달 볼륨을 가지고 우리가 요 네 개의 근육이 수축되면은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완이 되면은 그죠 수동적으로 그냥 이완만 되면 돼요 이완이 되면은 passive expression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을 때는 이해가 있지
인스퍼레이션, 그죠? 머슬과, 이 머슬들이 수축이 되면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완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엘라스틱, 렁의 엘라스틱 리콜에 의해서 패스브 인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좀 더 인스퍼레이션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죠? 머리에서 모토 뉴런을 통해가지고 이 머슬, 이 머슬, 이 머슬을 더 수축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더 수축시키면 여러분이 더 크게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머슬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최장으로 숨을 또 내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액티브 에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 요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액티브 레스퍼레이션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첫 번째 앱도미날, 내가 하나 빼먹었네. 앱도미날 머슬 와 자, 인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이 두 개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최단으로 우도를 가지고 최단으로 숨을 내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머슬이 다 이완, 스켈리스하고 스타노클라이드 메스포이드가 지금 이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 자체가 처져 있죠. 처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져 있는 상태에다가 자,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처져 있는데 자, 갈비뼈 안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돼. 처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갈비뼈들이 이렇게 있다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다 처지게 되죠. 더 처지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깥쪽에 에스터널 인터코스탈 맨물, 머슬도 이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죠? 수축시키는데 이, 여기서는 이미 요 스켈리스하고 스타노코, 이 두 개의 머슬이 이미 그죠? 우리가 립을 업 한 다음에 수축을 시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볼륨을 크게 만들었지만은 이게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인터코스탈, 이건 뭐예요? 갈비뼈 안쪽에 있는 인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을 수축을 시키면은 이번에 갈비뼈들이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갈비뼈들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은 렁의 볼륨이 작아지죠. 렁의 볼륨이 작아지면은 우리가 에스퍼레이션을 더 잘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자, 두 번째. 앱도미날 머슬. 자, 복부에 있는 머슬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하면서 숨을 최대한 내세봐. 지금. 가슴, 여기에 있는 배의 머슬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아닌가? 한번 최대한 다 내세봐. 자, 우리가 최대한 내세면은 이 배에 있는 근육이, 복부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 복부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된다? 그럼 복부의 볼륨이 작아지죠. 그러면 복부에 있는 간이나 창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횡장막을 위로 더 밀어요. 그게 횡장막을 더 밀어요. 그러면 횡장막이 더 동맥경화가 되죠. 그러면은 렁의 볼륨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앱도미널 머슬이 수축이 됐다. 그러면은 복부의 공간이 작아져. 공간이 작아져. 그러니까 간이나 그죠? 뭐 이렇게 소화기관, 창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디 위로 밀게 되죠. 위로 밀어. 그죠? 위를 밀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횡경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죠? 흉부에 그죠? 그러니까 렁에 폐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는 현상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우리가 호흡을 더 많이 내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호흡에 관계되는 머슬은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여섯 개 모두 다이애프램 에스터널 인터코스탈 머슬. 이거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데 갈비뼈 바깥쪽에 있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 근육 두 개, 그 다음에 복부 근육이 하나 있고 또 인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이 있어요. 자, 이 네 개의 머슬은 단지 수축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호흡할 때 이 네 개의 머슬이 수축이 되면 우리가 인스퍼시 되는 거고, 이것이 이완이 되면은 롱 엘라스틱 리콜에 의해서 그죠? 패시브 인스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소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뇌에서 모터지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머슬에다가 더 장을 주게 되면은 더 수축이 하게 되고 더 우리가 최대 인스퍼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액티브 인스퍼시를 얘기해서는 앱도미널 머슬과 인터널 인터코스탈 머슬을 수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롱이 이제 인스퍼션과 엑스퍼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 17-11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아마 우치절 시험 문제 이 그림을 써가지고 이 책이 무진장 많이 팔린다고 알고 있는데 17-11에 그림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롱 안에 그죠? 프레셔, 그 다음 우리가 뭐였죠? 인터플로럴 캐버티, 그죠? 인터플로럴 캐버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플로럴 캐버티에 있는, 그죠? 인터플로럴 캐버티에 있는 프레셔, 그죠?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어 볼륨을 쟀어요. 자, 우리가 각각 엘비올라 프레셔, 아까 엘비올라 프레셔 배웠죠? 우리가 엘비올라에 있는 그 프레셔, 요거를 맨 처음에 0로 놓읍시다. 우리가 원래 대기압은 760mmHg 인데 그 760mmHg를 계속 쓰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 엘비올라 프레셔가 대기압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0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우리가 프레셔가 낮으면 마이너스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이제 하기 전에,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호흡을 다 내셨어. 내시고 난 다음에 자, 인스퍼션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인스퍼션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죠? LVR의 프레셔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져요. 그죠? A0에서 A2, 그죠? 마이너스 1mmHg가 떨어져요. 자, 이 떨어지면서, 자, 공기는 들어올 거야. 더워서 조금씩 들어와요. 그죠? 더워서 이제 LVR라는, 그죠? 우리가 확장이 되면서, 압력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다시 차이되기 시작하면은 A3로 가게 되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A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에서, 자, A3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그죠? 이때, 자, 마지막에 공기의 볼륨을 보니까, 맥시멈으로 올라갔죠? 500mm.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어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인트라플로럴 프레셔가 중요해. 자, 인트라플로럴 프레셔. 자, 여러분이 인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인트라플로럴 프레셔는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인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고 위로 올라가잖아. 볼륨이 커지잖아. 그러면 아까 뭐였지? 렁을 줄여서 하는 멤브레인과 갈비를 줄여서 하는 멤브레인이 있는데 그 사이가 인트라플로럴 그죠? 캐버티였어요. 그럼 뭐죠? 갈비뼈는 바깥으로 나가요, 그거. 우리가 볼륨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 렁은 계속 유지를 할, 엘라스 리콜이 있으니까 안으로 다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됐어요? 압력이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압력이 떨어져요. 그죠? 자, 압력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이거 보여요. 가운데 파란색, 그거 보이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에스퍼레이션도 똑같이 여러분이 요거를 상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17-12를 보세요. 자, 인트라플로럴 캐버티에 그죠? 이 압력이 애초에 0이 아니고 마이너스 3mmHg를 갖고 있어요. 왜? 자, 발생 단계에서 자, 우리가 갈비가 교호선에서 성장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성장하는 압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원래 럭은 엘라스틱 리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과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지금 두 개가 부딪히고 있지. 근데 지금 요 두 개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뭐 분리가 안 되죠. 왜? 물의 응진력 때는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여러분의 정상적인 럭은 인트라플로럴 캐버티는 지금 얼마?
마이너스 3mm Hg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디에 그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칼을 이렇게 딱 찔렸어. 오른쪽 상황이야. 자, 딱 찔리면은, 자, 그러면 여태까지 멤버는 찢어지죠. 근데 렁은 지금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아까 엘라스틱 리코일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렁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렁은 확장이 안 되고 호흡이 곤란하죠. 이 사람 죽을까 살까? 안 죽지. 다른 렁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뉴모 토렉스라고 해요. 자, 요 뉴모 토렉스는 가슴에, 그죠? 가슴이요. 토렉스는 가슴이잖아. 뉴모는 공기라는 뜻이에요. 가슴에 공기를, 그러니까 폐에 공기가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말로 까먹었어. 그래서 뉴모토렉스라고 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폐에 공기가 이제 들어차는 질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기들이 계속해서 인트라 플로럴 캐버티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이제 얘가 쪼그라드는 현상도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하여간 칼에 맞아 가지고 생기는 이런 뉴모토렉스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나 이런 뉴모토렉스가 생기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빼내면 돼. 펌프를 통해서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빼내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렁이 이제 다시 확장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인트라 플로럴 캐버티에 있는 공기는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조직으로 다시 스며들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인트라 플로럴 캐버티에 마이너스 3mmHg, 그죠? 대기압과 낮은 그런 압력 때문에 뉴모토렉스라는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